얼마 전에 덴마크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여성들한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적용은 2년 뒤에 한다고 하던데 사실 덴마크는 징병을 하기 전에도 여성들이 자원해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징병제가 아니었을 때도 직업군인이 아니라 일반병사로 복무가 가능했어요. 이미 작년에 입대한 일반병사 중에서 4분의 1은 여성이었대요. 그만큼 여성들이 군대 가는 거 익숙해져 있고 어차피 자원해서 오고 있는데 징병제를 한다고 해도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덴마크 총리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게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말을 전한 총리가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성 총리예요. 물론 양성평등 같은 듣기 좋은 명분 하나 때문에 굳이 여성 징병제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나토에서 덴마크한테 눈치를 조금 줬거든요. 덴마크가 나토만 믿고 국방비를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무임승차한다고 리포트까지 쓰면서 후사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마크가 국방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국방비도 GDP의 2%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나토가 권장하는 수치예요. 복무기간도 기존의 4개월에서 11개월로 3배 가까이 늘렸고요. 여성 징병제 역시 이런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나토가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는 당연히 러시아 때문이고요. 근데 사실 덴마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거리상으로 러시아랑 엄청나게 가까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만약 남일처럼 굴기도 뭐한 게 옛날엔 동유럽이 거의 다 소련 땅이었잖아요. 이때 기준으로는 덴마크도 러시아랑 꽤 가까웠어요.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겠지만 이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북유럽 쪽에 러시아의 멀티가 하나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러시아 본토에서 나홀로 떨어져 나온 땅이 있는데 여기도 엄연히 러시아 땅입니다. 이미 군사적 요충지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도 배치해가지고 나토를 견제하고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함대를 굴리면서 해상권도 넘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대서양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덴마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조금 거시기한 거죠. 덴마크 정부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설마 우리한테까지 오겠냐?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견제 정도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덴마크 말고도 노르웨이랑 스웨덴도 이미 여성 징병제를 하고 있어요. 세 국가가 전부 다 북유럽 국가인데 전부 러시아의 반대 진영인 나토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러시아랑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안보 위협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성 징병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 건 노르웨이예요. 여기는 특이한 게 남녀 군인이 생활을 같이 합니다. 건물만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방까지 같이 써요. 같은 공간에서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는 거죠. 훈련에 나가서도 텐트를 같이 씁니다. 되게 신기하죠? 성범죄가 걱정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방부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범죄가 줄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같이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다 보면은 우정이나 동지애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를 범죄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사회도 아니고 군대다 보니까 전우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유교지역 출신이라서 보면서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확실히 이게 문화나 의식적인 기반이 조금 다른가 봐요. 어쨌든 여성이 아니라 같은 군인으로 보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면 여성 전용 시설을 만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선 효율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은요, 현역법상 병역의 의무가 남자한테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성 징병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성 징병제로 간다고 하면 법부터 바꿔야 될 건데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병역법을 바꿨습니다. 특히 진보 쪽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꽤 주도적이었다고 해요. 결국은 이게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진보나 보수할 거 없이 의견이 합치가 된 거죠. 이런 정치적 결정이 가능했던 거는 국민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법의 적용 대상인 젊은 여성들의 동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 역시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기회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노르웨이 국방부도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군이라는 게 국가의 핵심 권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여성들만 배제를 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될 수 있다. 노르웨이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면서 병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안보의 위협으로도 이어지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북유럽도 인구가 줄어서 여성 징병제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저출산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북유럽이 살기가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차하면 이민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애초에 병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 징병제지 징병 대상의 대부분은 면제거든요. 징병 대상자 중에서 10에서 15% 정도만 군대를 가요. 남는 게 사람이에요. 병력이 더 필요하면은 여기서 더 뽑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 한국은 징집률이 80%가 넘거든요. 대체복무까지 더하면은 90%가 넘어요. 사실상 남자는 거의 다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죠. 이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성향적으로든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까지 군대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질보단 양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평균적인 전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보신 분들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면제가 됐어야 될 친구들이 괜히 군대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병력 규모가 크기는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북한이 우리보다 병력 규모가 2배 이상 많다 보니까 얘들이랑 최소한의 쪽수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주적인 러시아가 엄청난 대군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에 쪽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토라는 거대한 동맹이 뒤에 있으니까요. 우리 군대는 작을지 몰라도 나토랑 합치면 커지니까. 그래서 무임승차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한국도 미국이란 동맹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트럼프 당선되고 미군 부대 뺀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 무섭잖아. 외롭잖아 진짜. 그나마 같은 진영인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를 침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믿기도 좀 애매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북유럽은 애초에 대군을 만들기도 힘든 게 이 북유럽 3국은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노르웨이랑 덴마크가 500만 정도고요. 스웨덴이 10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수 정예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들은 병력의 규모가 작습니다. 몇만 수준밖에 안 돼요. 특히 징병보다는 모병이 중심이 돼서 전문적인 직업군인을 육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직업군인 비중이 좀 큰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징병도 소수 정예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징병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소수 정예군을 뽑겠다고 테스트도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점수가 잘 나오고 군에 잘 맞고 필요한 인재만 선택을 해가지고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적 징병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수 정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원래는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복무기간 역시 길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소수 정예만 뽑아가지고 짧은 기간 기초 군사 훈련만 시켜놓고 내보내가지고 예비군으로 쌓아놨다가 유사시에 써먹겠다는 전략이었어요. 다만 최근에 안보 문제가 커지면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로 바뀐 거죠. 징병 규모는 확대하고 복무기간은 늘리고 여성 징병제까지 도입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징병률이 낮고 면제까지 많으면 남아도는 게 남잔데 여기서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여성들까지 징병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남성의 징병률을 늘려가다 보면은 언젠가 남성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형평성이나 성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남성들에게만 의무가 부담이 되면 안 되고 또 여성들을 군이라는 특권에서 배제를 시킬 수가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서 공평하게 모두가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북유럽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노르웨이가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여성을 징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징병률이 10% 정도였다고 하면은 상위 10%의 남자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1, 2등급 남자들만 뽑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병력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은 3, 4등급의 남자들까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1, 2등급 여자들을 뽑겠다는 거죠. 굳이 3, 4등급 남자들까지 뽑을 필요 없이 이러면 평균 1, 2등급 군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소수 정예에도 걸맞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녀 상관없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여성 징병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은 군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런 게 있죠. 어차피 남자면 다 가는 거잖아. 이 말에 포함된 의미를 보면은 너 말고도 군대 갔다 온 사람 많다. 군대 갔다 온 거? 별 휘소성이랄 것도 없다. 딱히 대단한 스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고생은 진짜 뒤지게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반면에 노르웨이는 10% 정도만 군대에 가니까 이게 휘소성도 있고 어느 정도는 스펙이 되나 봐요. 나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인식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대학에 갈 때도 가산점이 붙는다고 해요. 기업에서도 군 출신을 선호한다고 하고 때문에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는 병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해주면 비용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굴리는 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 같아요. 급여도 적었고 시설도 열악했고 장비도 나갔고 인권은 바닥이고 사건 사고는 맨날 터지고 엄청나게 가기 싫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북유럽은 원체 인권의식이나 복지가 좋고 또 소수 정예라서 비용적으로 봐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보니까 군에 대한 처우가 비교적 괜찮다고 합니다. 급여나 복지 제도가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복무기간도 별로 안 길어요. 현역으로는 1년만 복무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덴마크도 늘어난 게 11개월이고 스웨덴도 9개월밖에 안 돼요. 경험 삼아 한 번쯤 가볼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내가 징집이 됐을 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징병제고 의무라고 하지만 강제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징병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갈 만한 군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무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여군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여성들도 어느 정도는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여성 징병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고 징병 전부터 자원에서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고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것이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항상 나오는 말이 군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군대까지는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너무나 큰 손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 군대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웨덴 케이스도 잠깐 볼 건데 여기는 원래 징병제를 하다가 2010년쯤에 모병제로 바꾸거든요. 근데 막상 바꾸고 보니까 모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고를 때리고 생난리 브루스를 쳐도 병력이 모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인구 박살나고 있는 거 생각하
하면은 어차피 징병제 유지하는 거 힘드니까 모병제로 그냥 바꿔버리고 소수 정예군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이게 스웨덴처럼 모병제로 갔다가 유턴해서 빠꾸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모병제는 조금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웨덴이 모병제로 바꾸면서 병력은 부족해졌는데 안보 위기는 커지고 있잖아요. 당시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였어요. 그래서 징병제를 다시 살리자 이런 여론이 올라왔던 거죠. 결국은 이때 징병제를 다시 부활을 시켰고요. 추가로 이때 여성 징병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스웨덴은 위기의식을 또 느낄 만도 한 게,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거리상으로 러시아랑 제일 가까운 케이스가 스웨덴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부랴부랴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원래는 스웨덴이 외교적으로 중립을 중시했거든요. 어느 진영에도 끼지 않고 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중립보다는 안보를 지켜야겠다 싶은 거죠. 그만큼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공감대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성평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인구 문제나 안보 문제가 같이 커지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배경이나 전제 조건이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따라하기에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만약에 언젠가 사태가 정말 심각해져서 여성 징병제를 진짜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군에 대한 청원이나 인식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성 징병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이 논의를 건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